앞에 있는 우리말 해결사의 안내를 받아봐요. 한자어 어려워요. 쉬운 우리말 좋습니다. 다듬은 말 좋습니다. 오늘 살펴볼 한자어를 보여주세요. 아,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식대 부담이 너무 커요. 맞아.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잖아. 오늘 알아볼 한자어는 바로 식대입니다. 식대는 음식에 대한 값을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식대는 밥값으로 다듬어 쓸 수 있습니다. 바바바바 바꿨어요. 어려운 한자어 바꿨어요. 식대 대신에 밥값으로 아 좋다 쉬운 우리말 바꿔씁시다.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저뿐 아니라 전부 다 밥값 걱정이 많더라고요. 맞아. 여야가 그래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이 밥값 한도를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래. 우리 말 아들이